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 부근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70선의 흐름이 코스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역시 2174선입니다. 많이 내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의 하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장에서 상승하다가 이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참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요, 앞서서 NC소프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쪽에 산업재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뭐 지금 이제 한화케미칼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은 이들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유가의 강세와 함께 가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이란의 이슈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유가도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좀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쪽이 금융주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쭉 올라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금융주의 강세는요, 유럽 쪽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났는데, 요 흐름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일단 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은 그렇게 많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을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네페스라던가 뭐 코리아센터라던가 서울반도체, 메디톡스, 휴온수 뭔가 하나를 쭉 지금 현재 연결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 대로 위메이드라던가 펄어비스 정도가 게임주 중에서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좀 강하다 했을 때는 게임주 그리고 YG엔터 같은 종목들도 좀 함께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뭔가 특징을 찾기 쉽지가 않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테마나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장중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슈,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이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미국 증시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힘을 받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딱 시작할 때만 그러고 말았어요. 네. 네, 일단 전일 1%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에 좀 힘을 입어서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며 2200포인트 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는 상승폭을 축소하며 하락 전환하기도 하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는 오늘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특히 이제 오늘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군부 실세가 이제 오늘 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되면서 미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금 좀 고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이제 증권, 섬유일복, 뭐 전기전자, 철강금속 업종 등이 오늘 장중 강세를 좀 보였고요.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월 효과나 뭐 이런 좀 이슈들로 인해 뭐 평균적으로 좀 거래대금이 늘 것이다 라는 기대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제 오늘 의약품, 의료정밀, 운수창고 업종은 좀 다소 약세를 이어갔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좀 이어갔던 가운데 기관이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오늘 좀 썩 좋지가 않아요. 연구원님 지금 계속 이제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막 여기저기 점검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미국의 이란 공습이거든요. 드론도 공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 인물이 이란의 중요 인물이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CNBC는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가요. 예. 일단 뭐 최근 좀 중동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관련 내용은 이제 27일 이제 이라크 내 미국 주둔 기지에 로켓포 공격이 좀 발생을 하면서 미군이 한 명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 좀 미국은 이제 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민병대를 좀 공격 주체로 진봉을 하면서 전투기 폭격을 좀 단행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이 이라크 내에서 민병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민병대가 이제 미국의 대사관을 이제 습격을 하면서 무력 충돌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에 대응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 내에 이제 파병 인력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좀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미국이 공습을 좀 단행을 했고 이란에서 이제 이란의 핵심 군부가 피살이 되었다라는 네네네네.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란도 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는 등 좀 강력하게 미국 측에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좀 다소 조금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이렇게 밀려서 조금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좀 긴장이 다시금 좀 고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도 이제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셨을 텐데 그 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좀 없었죠? 아직까지 네, 뭐 아직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 네. 대통령의 발언은 따로 없었고요. 아마 이란은 이제 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좀 강경하게 반응을 네.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그 사령관이 상당히 좀 많이 그 이란 내에서는 주목을 받는 인물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각과 더불어서 트위터에 성조기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뭘 의미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죠. 일부러 그러라고 그렇게 딱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별로 얘기 없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됐던 게 다시 한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의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데요. 시장이 좀 여러 방면으로 상품 시장도 그렇고요. 선물 시장도 그렇고 외화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관련해서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17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0.12% 정도의 하락의 흐름이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2172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역시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4.76포인트의 하락입니다. 669선으로 일단 동시효과 전에는 어쨌든 670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밀리면서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볼까요? 현재 삼성전자가 보합권의 움직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어제는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0.7% 정도의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전조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1% 이상의 강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두산밥켓 등 경기 민감 관련주가 오히려 움직이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의 움직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 종목이 왜 움직이지?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 밖에 도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된다면 일부 테마주가 이제 항상 연초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지 좀 아실 거예요. 또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몇몇이 계속 눈에 띄고 있네요. 자, 현재 흐름들, 동시효과 상황들, 마감 결과까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